저기 이왕이면 이렇게 끓이면서 아르켜주면 더 좋겠지? 네. 예, 그래요. 아유, 나도 입 깔깔한데 오늘 낮에 죽 먹지 뭐. 감사합니다. 저 이 좀 찍을게요. 어, 그래요. 마침 내가 죽 끓여 먹으려고 쌀 담그는 거 있어. 가만히 있자. 우리 딸내미가 보내준 전복이 어디 있을 텐데. 아따, 여기 있다. 어. 이왕이면 전복죽 끓이면 더 좋겠지? 네. 냄비가 달궈졌다 싶으면 참기름을 살짝 둘러. 그렇게 하고는 이제 썰어놓은 전복 내장을 넣고서는 달달 볶고. 이렇게 볶다가 쌀을 그 불린 놈을 넣고서는 달달 볶다가 쌀이 투명해졌다 싶으면 그때 물을 부어. 볶고는 불을 뭉긴하게 이렇게 줄여가지고는 잘 저으면서 끓이기만 하면 돼. 알았지? 오, 맛있겠다. 작가 선생, 가서 끓일 거 없이 이름 가져가지 그려. 어, 정말요? 예. 그래서 소금간은 알아서 처먹으라고 하고. 아, 어, 네, 감사합니다. 아, 저 그러면은 가볼게요. 예? 아, 아니, 4만 원. 예? 아니, 이게 재료값에다가 이게 수급이 다 해서 합쳐서 3만 원. 저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? 아이고 참, 아니 이 비싼 전복죽을 누가 그냥 줘. 끓여주고 재료비에다가, 아이고 참. 나는 작가 선생이 알아서 해줄 줄 알았더니 그냥 가걸래 내가 그냥 내 입으로 말하는 거요. 예. 아이고 참, 들앉아서 그냥 글만 쓰니까 통 세상 물정 모르는 건 그려. 예, 여기. 응, 그려. 예, 안녕히 계세요. 예, 그려. 상우 형네 안 갔어? 갔다 왔지. 경비실에 죽이랑 약이랑 맡겨두고 왔어. 야, 그걸 경비실에 맡겨두고 오면 어떡해. 직접 전해줘야지.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가면 상우 씨가 얼마나 당황하겠어. 적극적이 돼 선을 지키는 센스가 있어야지. 그래도 이 지금처럼 아플 땐 직접 가서 이 정성껏 가서. 너는 상우 씨 성격을 아직도 모르냐? 상우 씨처럼 공과사 정확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파서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어? 경기 일으킬걸? 하긴 뭐 그 형이 좀 그렇긴 하지. 그래, 거봐, 아직 점심 전이지? 뭐야 이거? 죽? 뭐 남은 거냐? 응, 내가 먹기엔 너무 탄수화물이야. 살쪄. 그러니까 날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네. 뭐 어쨌든 잘 먹을게. 땡큐. 응, 가봐. 응. 어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게 뭐예요? 예, 죽이랑 약 같은데 어떤 아가씨가 맡겨갔어요. 아가씨요? 예. 아, 네, 감사합니다.